라라라라라라라라라 신나다 신나요 라라라라라라라 아 미소 유튜브 여러분, 모두 안녕! 미소예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용 탈출 맵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제목은 미소님을 위하여 만든 스토리 탈출 맵, 크리스마스계 악몽이라고 합니다. 루키 와인님께서 만들었고,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만든 맵입니다. 두 번째 탈출 맵이고요. 현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매우 짧다고 합니다. 강민. 오늘은 12월 24일. 우와, 크리스마스가 코앞이야. 내일 친구 3명이랑 놀러 가기로 했어. 정말 설레설레. 다음날. 선혜야, 승준아, 준영아. 강민아, 일찍 나왔네. 차는 누가 몰고 가는 거야? 내가 몰고 가지, 뭐. 어이. 차고로 가자, 얘들아. 강민과 그의 친구들은 크리스마스에 기쁘게 놀러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승준아! 이거 봐봐! 이크 깍깍깍 살려줘 아프다고 강민아 너무 아파 119 불러달란 말이야 강민아 콜록콜록 살려줘 강민아 어디 가는 거야 뒤질 것 같아 살려줘 어디가 강민아 힘들다고 너무 아파 깡난 그런 친구들을 무시하고 혼자 도망쳐 나오고 말았다. 10분이 흘렀을까? 갑자기 스쳐 지나간 선희의 승준 준영과 함께한 기억들이 날 불렀다. 난 얼른 생각을 고쳐먹고 달려갔다. 아무도 오지 않은 채로 친구들은 모두 죽어 있었다. 너무 슬픈 마음에 아픔을 견뎌내고 유리 파편 사이에 있던 친구들을 꺼내어 목청이 터지도록. 이런 복음이 나오면 안 돼, 미소야. 목청이 터지도록 불러보았지만 이미 한참 늦은 상태였다. 왜 아픈 친구들을 내 편곁에 둔 거지? 친구들은 모두 유리 파편 때문에 죽은 것 같았다. 온몸에 박혀 있었다. 손 하나라도 이렇게 아픈데 난 뒤늦게 신고하였고 친구들의 핏자국을 보며 한참 울었다. 특히나 승준이한테 미안하다. 보여주지만 않았어도 됐는데 준영이랑 선예도 약한 거 뻔히 알면서도 그 휴대폰 다섯 번 정도만 눌렀어도 살수 있었는데, 도망가지만 않았어도 살수 있었는데, 1년 동안 죄책감에 눌러 살아갈 희망조차 잃고 말았다. 항상 악몽을 꾼다. 준영이와 승준이, 선예가 내 다리를 잡고, 강민아, 우리를 버리지 말아줘. 우리 좀 살려줘. 라며 내 꿈속에서 나타났다. 특히 크리스마스에 더욱 심한 고통을 겪는다. 가위에 눌리고 꿈에선 준영이, 승준이, 선예가 다리를 붙잡고 날 밑으로 끝없이 내려 보낸 꿈이었다. 내가 하늘로 간다면 친구들을 볼수 있지 않을까? 친구들이 날 용서해 줄까? 친구들은 날 용서할 리가 없다. 나 때문에 자살 시도는 수없이 많이 해봤다. 그때마다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죽지 마. 죽으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난 너희 없이 못 살아. 얘들아, 난 너희 없이 못 살아.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드 스토리 제작 후기 같은 게 있으니 앞으로 가주세요. 과연 사이드 스토리는 뭘까요? 지금부터, 야, 같이 가. 아! 가자. 왔다. 왔어. 세 번째 탈출 맵 감동 쭈꾸루 게임 절벽 토끼를 마크로. 커밍 순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일단 사이드 스토리를 보자. 왁군, 너의 죽음으로 향하게 한 자가 있다고 들었다. 할 말이 있나? 네? 누구? 강민이. 그렇다. 그 자에게 복수하고 싶은 게 있다면 말해라. 전혀 복수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한 걸요? 뒤만 안 돌아봤어도. 맞아요. 강민이가 안 말했어도 저희 죽었을지도 모르는걸요? 맞아요. 강민이는 당황해서 그런 것뿐이라고요. 절대 강민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대신 부탁이 있어요.
강민이의 꿈에 저희가 나오게 해주면 안 될까요? 저희를 늘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 죽으려 한다면 막아주세요. 아, 알겠다. 강민아, 22살의 삶도 잘 지내. 우리의 말이 닿지 않게 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 하나의 희망은 남아있으니. 미안해. 준영이가 부탁한 거였구나. 그래도 늘 잊지 않을게, 얘들아. 고마워. 고마워. 후기 좀 보자. 안녕하세요. 제 두 번째 달주맵을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좋은 일이 많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특히 2015년 크리스마스엔 럭키문도 뜨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반대로 안 좋은 일로 만들어봤는데요. 혹시나 모르는 분이 있다면 나 이곳에 나온 이름들은 미소님, 삼십님, 선행님, 눈꺼님의 본명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탈출맵을 안 해보셨다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였지만 두 번째는 소규모군요. 중대규모만 만들려고 했는데 여튼 이상 루키였습니다. 미소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아프리카 추천 절차 댓글, 유튜브 댓글 한 번씩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루키님께서 만드신 마인크래프트 탈출맵 크리스마스의 악몽을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신 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탈출맵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신 탈출맵을 보내고 싶으시면은 여기가 미소의 주소거든요. 자, 미소 블로그 한글로 치는 걸 영어로 쳐서 naver.com으로 보내시면 네, 이렇게 미소에게 탈출맵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드신 거 있으면 미소에게 스크린샷 포함해서 탈출맵을 보내주시면 미소가 보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쳐드릴게요. 자, 이렇게 안 쳐지네요. 자, 미소 블로그, 이렇게 미소 블로그입니다. 한글로도. 자, 미소 블로그 골뱅이 네이버입니다. 골뱅이 네이버 여기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올게요, 모두. 안녕!